젠지는 자네를 밀어낼 때 스킬을 눌렀지만 센티널 스킬을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예. 라키아를 이제 이래서 제가 불안하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라키아는 궁금하니까 이제 얼굴을 내민 건데. 자 뒤를 봐주고 있는 젤시스. 네 텍스처도 변수 만들려고 가는 겁니다. 카론에 가면 카론도 풀려요. 이러면 카론도 풀립니다. 자 접어야 돼. 개방상. 예, 아 이러면은 메테오는 가야 되고. 자 이게 먼치킨이 여기를 지면은 아 이러면은 사실 각도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텍스처가 메인에서 이겨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먼치킨이 오래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사라인이 좀 버텼으면 몰랐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1라운드의 내용과 비슷해져서 이게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또 A로 돌리나? 그죠? 를 의심할 만한 턴에 이거는 데미 장심을 C를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고 있었다 보니 A 자네 쪽에 라키아와 카론이 같이 있었어요. 자네 재탈환하는 거 막고자 하는 세팅이었는데 센티널이 피스톨과는 다르게 아예 데미 장식을 가지고 C를 빠르게 띄워버리니까 젠지가 대응이 힘든 겁니다 지금. 이거 그냥 세이브 해야 됩니다. 야 이러면 젠지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에 총기도 애매하겠다. 그냥 BC 역전진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들만 해요. 야 이게 총기 차이 때문에 뭐 피해망상 막교환이 되면은 공격 입장에서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총기 차이 때문에 할만합니다 센티널이. 자 그리고 먼치킨 하나 잡아냈어요. 이번 건 할만해. 네 왜냐면 뱀잎발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젠지가 가져와야 돼요. 자 잡아냈죠. 예 돌려봤자 자 길도 없고 우려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예, 오 네. 젠지의 전략왕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야 이거는 센티널이 자 피망상 네, 그래서 스킬을 이렇게 아낌없이 네. 누르는 건데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센티널 입장에선 자네 재탈환이 주목적이 아니라 B를 걸어서 파겠다였어요. 패디의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서 스킬을 좀 일찍 눌렀거든요. 오! 메테오가 준비한 거 이겨줬습니다! 이게 아 근데 사시가 트레이드 빨리 했네요. 자 3대3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고요. 월샷을 시도해주고 있는 라키아. 오 근데 텍스처가 이 타이밍에 백사이트를 지운 거는 너무 큰데요? 상당히 빨리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아 하나! 조금 아쉽고요. 자 머리를 노릴 수 있는 사시고요. 꼼꼼합니다. 그래도 카론이라면! 그래도 카론이라면! 자 발자국 하나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이거. 왜냐면 수비로 머리 살짝아! 존 큐티가 이겼습니다. 먹는 그 디폴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카운터 칠지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로터스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공격이 들어갈 때 첫 턴부터 아! 둘! 둘 잡아냈습니다! 자 이거 이러면 라키아 아 근데 제켄의 위치가 깊게 먹어놔가지고 이러면 구덩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 자 그럼 2대2 잠깐만요 이게 제켄 때문에 할만해졌어요? 구덩이를 네. 올려두긴 했는데요. 이게 메테오가 여기 각을 먼저 이겨줄 몰라요. 아 텐지가 이겼습니다. 네 확실히 텐지 기다리는 에임이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센티널이 제가 보기엔 봉쇄 막 아, 이거 막봉쇄 빼고 페이크하고 A예요 네. 이거. 와 잠깐만요. 근데 알고 있어요. 라키아가 봤습니다. 네, 라키아 이겨줬어요. 라키아 끝까지 뒤집어. 자 하나만 더 일단 백업은 빨라요 네, 지금. 자,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 시간 누겨야 돼. 시간 누겨야 네. 돼요. 자 막턴에 먼치킨 나올 겁니다. 자 잡아냈어요. 텐트를 잡아냈습니다. 됐어요. 와. 네. 아 센티널도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았었던 라운드입니다 이거. 근데 여기를 클리어하고 텍스처가 여기서 퍼블만 낸다면 충분히 이거는 스킬 때문에 견딜 수가 있다! 잡아냈습니다! 살아가면 되는데! 자, 하나 더! 이거는 좀 아쉬워요. 이거 그냥 복도 있습니다. 쪽에서 황혼 리테이크를 해도 되거든요? 라키아가 네. 지금 오딘이라 지금 이제 설치할 때 그 긁은 걸 잡아먹을 노린 거거든요? 와, 근데 폭포를 밀자! 아니, 센터를 판단! 그러니까 네, 황원 리테이크각을 안 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예 피해망상 투자하고 폭포를 민 겁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펜스탄 나오고 있고요. 존 큐티가 먼치킨을 잡습니다. 와 이 센티널 판단이 진짜 미쳤습니다. 오포가 나왔을 이 무렵에 둘 하나 둘로 바꾼 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작전이고 먼치킨이 일단 저질 한번 해야 되고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것만 잡으면 돼요. 이러면 들어갑니다. 들어옵니다. 자 근데 메테오가 문 열고 들어오다 잡혔고요. 근데 텍스처가 한 명을 잡아주면 잡아냈죠. 네. 이런 거 됐어요. 페인트탄도 있고 갈 뻔했어요 근데. 자 스파이크 뒤쪽으로 돌려주고 있는 센티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젠지도 공격으로 넘어가면 본인들이 이런 식의 템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되게 중요한 라운드를 작전템이 둘 하나 둘로 바꾸면서
자, 스파이크는 이미 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돌아주고 있는 사시입니다. 아. 이러면 젠지가 오퍼도 있고 메테오가 오퍼를 또 괜찮게 쏘는 입장이니까 퇴전문에서 실각. 네. 자, 구슬멍 사운드 났습니다. 지금 집중력 좋아요. 네, 좋아요. 멋지게! 한 번에 2분! 상킥! 상킥 가자! 상킥! 또 상킥! 네. 근데 이거는 스코어가 밀려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동시에 잡은 거라 예, 제가 맞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잖아요, 4킬. 4킬. 예. 예. 저는 뭐 아직 에이스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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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개스앤게인으로 그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아, 이러면은 진짜로 야, 텍스처가 확실히 충분히 해줬습니다. 근데 강요의 뇌피 장식이랑 예. 구덩이를 다 안 썼습니다. 근데 안 썼습니다. 저는 근데 센티널이 그냥 나왔다면 이건 몰살 당했죠. 그러니까 센티너를 오! 데뷔 장식! 아, 근데 오, 살았어요? 이게 왜 안 갔어요? 발자국으로 연결부로 빠지죠? 네. 오, 오히려 역으로 찌르겠다? 자, 포탑 파괴시켰어요. 이제 연막 없어져요. 자, 역으로 찌른다! 이거, 이거 사태! 아, 근데 이거는 카론이 감지했어요. 그죠, 그죠. 자, 봉쇄로 사이트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묶여도 끝까지 해야겠다? 근데 백사이트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네. 어디 깼고! 구덩이 올라갑니다. 오, 구덩이 반대로 가가지고 이거 변수긴 한데 체크가 빨리 됐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이 라운드. 네. 자, 수는 읽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여러 죽을 길게 길게 싸우겠다는 취지의 셰리프 바이거든요. 자, 컨택이에요. 아, 근데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한 명을 심어뒀습니다. 자, 텍스처를 잡아낸 재캣 잘 들어왔습니다. 네, 그나마 저기서 고집 부렸으면 제가 보기에 그냥 끝나는 라운드였고. 스파이크 플랜티드. 자, 폭포를 오. 또 같이 미나요? 자, 세 명에서 미는 건 변수인데. 자, 트레이드가 되어야 할 텐데요. 아, 남은 나. 체력 19. 잡아냈습니다, 먼저. 이러면 카론이 좀 견뎌줘야 됩니다, 사이트 안쪽에서. 예, 근데 지금도 라키아 선수가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왜냐면 먼치킨이 두 번을 픽을 했는데 안 나와줘가지고 먼치킨이 잡아서 다행인데. 아, 피스톨을 다시 한번 내주게 됩니다. 한 턴이 있어요. 이거 피해 망사 쓰어봐야 됩니다. 쓰고 연결부를 밀어낼 수 있을지. 오, 기술 찍히고! 사실 잡아냈습니다. 자, 피해망사 맞았고 흘러보이는 재킷! 카운터들면의 사닝이! 그렇죠. 아, 근데 이걸 아까 지웠다고 생각해서 네. 예, 극악을 안 봤습니다. 트레이드 됐으면 잘했어요, 지금. 자, 제시스가 안쪽에 남아있고요. 나와줘요. 와! 야, 근데 이건 제시스가 너무 잘했네요. 자, 근데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센티널이 따로 움직이질 않아요. 사운드 들어서. 근데 이게 하나의 발소리만 들었다 보니까 자금을 땡겼었던 라운드라 결국에 이번 라운드가 더 어려워졌어요. 자, 이번에 잘 싸움. 와, 젤시스와 텐즈. 자, 카로니아 날 정리해주긴 했습니다만 백 혼자 남았습니다. 네. 아, 이번 로토스 어려운데요. 카로니 긁히면서 체력 10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텍스처가 뚫어줬죠. 자, 오, 역으로 팠어? 오! 텐즈 지나갔어요. 잠깐만, 이게 텐즈가, 와. 메테오 이걸, 큰일 났는데요? 아니, 텐즈가 이런 플레이를 해. 와, 와, 아니, 텐즈! 이러면 갇혔어요, 지금. 이러면은 머치킨이 이기지 못하면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상단보도 잘 쥐고 있어야 되는 텍스처거든요. 피해망사 둘 다 맞았어요. 피해망사 둘 다 맞았어요, 자, 지금! 자, 데미장식으로 카룬 정리. 자, 이거 머치킨도 똑같이 돌아. 텍스처가 지금 너무 중요해요. 텍스처가 안에서 여기서 진짜 잘 견뎌야 되고요. 자, 봉쇄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젤시스. 텍스처가 아, 재킷이 잡아냈어요. 봉쇄 때문에 지금 팝으로 시선이 돌아갔죠. 네. 자, 그래도 메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보긴 봐야 돼요. 자, 베비빨 던져줬고 라키아가 재킷을 끊어냈습니다. 시선 돌아. 이걸 잡아냈죠. 2대 1. 진짜 오늘 먼치킨 열릴 중입니다. 예, 이거는 드리블만 해도 돼요. 자, 궁극기 아직 남아 있고요. 시간 안 돼요. 예, 시간 안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자루 살려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스킬을 그냥 또 막 두 개를 쓰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C 언덕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센티널이라 진짜로 참아야 돼. 먼치킨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먼치킨이 만약에 자, 근데 젤시스? 예, 근데 여기는 힘인 힘으로 견디고 어. 먼치킨이 진짜 다 잡아줘, 먼치킨! 먼치킨! 다 잡아줘! 이걸 해야 돼, 먼치킨 하나 더 봐! 아, 이거 해야 돼! 어, 이러면 3대2. 자, 벤트탄 있어서 시간 한번 벌어요. 네, 설치 위치가 벌어요. 괜찮아요. 시간 한번 벌어요. 자, 연막샷도 긁을만 합니다, 팬텀이라. 아, 근데 텐즈가 각을 잡아냈고요.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센티널. 자, 벤트탄 던질 준비. 클리어하는 작업 들어올 겁니다. 아, 제켓. 자, 텍스처 불안해요, 텍스처. 자, 텍스처가 이거
진짜 했죠. 텐지가 또 메테오를 긁어냈습니다. 참고 참고 누구야? 도전만 했어요. 와, 전 세계에서 한 맵에서 유일하게 4킬을 두 번 하는 남자. 네. 이로써 4킬만 20번째. 그렇죠. 4킬만 20번째. 한사두. 야. 아, 근데 텍스처가 진짜 전에 야 너무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저 자리가 진짜 불안했고 상대가 스팸밍을 하고 들어온 건데 그걸 기다려서 네 명을 잡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설치되죠? 자, 이거 텐즈의 피해망상 턴이 제일 중요합니다. 텍스처 라인으로 긁을 거고 이 타이밍에 아, 그래도 메테오! 이런 게 돼야 돼요. 네. 자, 근데 잠깐만요! 야, 이거 양강이에요, 양강! 잡고 텍스처! 텍스처가 해줬어요! 젠지 에이스 텍스처! 자, 타이만 안 굴었어요. 좋았다! 잠깐만요! 자, 이거 근데 제키는 데미 장식이지! 자, 이거! 야, 센티널이 그간에는 자네를 외면하다가 자, 그래도 텍스처는 갔지만 데미장 야, 센티널 잘하네요. 네. 예, 근데 본인들도 그게 있는 거죠. 진짜 자네 또 온다면 포스택 해버려. 그러니까요. 쓰리스택 안 돼. 네, 포스택 해버려. 아니, 젤시스 하나 남기고 그냥 자네 싸움에 모두를 투자했어. 야, 센티널이 첫 번째 맵 로터스를 가져갑니다. 충분히 저는 의미 있는 마지막 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텍스처가 생각보다 빨리 스크린 라인을 쥐고 있어가지고 이거 다행입니다. 행운이에요. 아, 사시도 떨어졌고요. 네, 두 명의 위치는 확실히 알아요 지금. 자, 아닌 거 봤고 이거 이겼어요! 파편탄! 이러면 파편탄 때문에 먼치킨의 위치도 뭐야? 의식합니다. 네. 풀 테니까 봐줘랍니다, 이거는. 아, 결국에는 피소를 다시 한번 가져가는 센티널입니다. 언더클리어를 위해서 텍스처에게 일단은 스팅 원자를 다시 한번 구매를 했고요. 예. 아, 바로 아웃로드를 가져가는 제켄입니다. 근데 저 빼는 사운드를 내고 지금 둘이나 아직 더 있어서 자, 텍스처가 제켄이 이용했네요, 이거는. 야, 근데 센티널이 거구나. 시선 분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켄이 석가래 라인에서 메테오? 메테오 살살 먹었어요. 이거 젠지에 저력 체력이 10인데 자, 근데 젤시스가 돌아오는 것도 의식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다 체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젤시스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이거 언더도 의심해야 돼요. 네. 언더 의심하고 내려오고 자, 옐로우 뒤쪽도 자 이러면은 원탭이 근데 젤시스도 체력 셋업을 B에 하고 자 이러면 Z까지 찍었기 때문에 얘는 A 러시 같아. 이게 되는 날은 마샬 헤드 두 방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마샬로 저렇게 긁어놓는 게 중요한 게 셰리프로 한 대 때리면 끝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타격을 크게 입진 않았습니다 젠지가. 자, 파펜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 드라이브. 네, 눈 멀어서 일단은 설치는 안 됐어요 아직. 네, 뱀빗발. 자, 사냥꾼의 분노. 자. 와, 이 타이밍이 지르기. 근데 이게 사냥꾼의 분노 때문에 일단 피해를 좀 줬고요. 근데 저 어그로 때문에 카론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치 계속 바꿔주고 있는 텍스처. 네, 설치 위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스크린만 지금 이제 텍스처 선수가 잡아주면 별수가. 아니, 저기서 사고가 나요? 아, 총을 좀... 자,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이야, 사시 판단! 자, 보일러 두 개. 자, 이런 밑작업들은 진짜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제켄이 아예 그쪽을 배제했어요. 자, 제로 포인트 걸렸습니다. 젤시스. 젤시스 묶인 타이밍에 가야 됩니다. 야, 이걸 내꺼서!
텍처가 잡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치킨은 벤달 두고 이제 마지막 옵션이기 때문에 자 젤시스는 묶였습니다. 아 텍처가 메테오를 정리. 자 독선 연기 올려주면서 이제 스팸샷을 긁어야 되는 젠지입니다. 자 견뎠습니다 어쨌든. 자 이 해체 타이밍 이때 트리플 픽. 자 존 큐티 케어를 너무 잘하네요. 야 결국에는 4대0입니다 근데 이거 알죠? 왜냐면 저기 뭐 기글 붙던 게 요동붓인데. 자 그래도 메테오가 사시를 잡아냈습니다. 자 벨트 쪽만 먼저 확인을 해주고 있는 제켄 베니발 플래시 드라이브. 오빠 위치 바꿔놨는데요. 아니 오늘 와 센티널에 저 리테 타이밍과 교정이 너무 좋은데요. 자 텐지가 찍고 나가는데요. 그래도 와 아니 자 해체 되는데요. 해체 됩니다. 해체 돼요. 예. 야 이거는 그리고 나노섬의 위치 그리고 사시의 위치 선정만 봐도 설치 타이밍을 애초에 늦추겠다. 왜냐면 나노섬 저렇게 깐 거는 네. 허리 라인으로 나오는 병력을 묶어놓고 설치자를 잡으려고. 자 텐지를 잡아냈지만 사시가 또 메테오를 정리해줬습니다. 아 타임아웃 이후의 라운드인데도 상대가 분석해 왔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잘하는 맵은 연습량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가 워낙에 밴을 하거나 우리가 잘해왔던 맵보다는 안 좋은 맵을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자 2대1입니다. 네 텍스처가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14발. 그래도 워낙 이럴 때 잘하는 선수니까 보죠. 전고 맞고. 자 이런 거 좀 안 돌고. 그 에이스가 정말로 간절한 타이밍에 아이스박스의 첫 승이 에이스입니다. 아, 그토록 기다려왔던 에이스가 여기서 팀이 5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나옵니다. 아 진짜 이악물고 합니다. 네. 이거 사실 제켄이 같이 해도 되는 거였고 옵션이 많았는데 좀 안일하게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나 정말 채증이 여기서 풀립니다. 드디어 를 배제하면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나간다. 이거는 왜 무리하는데요? 자 잡아먹으러 가죠. 자 이러면 사시의 백업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자 사시가 일단은 어머 사격 어머 사격인데 여기께 서기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네. 무리했어요. 자 오퍼를 들고 빠져나갑니다. 구덩이 올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존 큐티랑 제시스가 한번 해보고 연막샷 긁어보고 수확이 있으면은 텐즈까지 올 건데 어? 그냥 다 같이? 네 근데 이거 세이브 야 이러면 땡큐! 이러면 땡큐예요! 자 오퍼를 챙겼습니다. 그래도 젤시스가 자 더블로 같이 나오시면서 포탑 파괴 시켜줬습니다. 자 강훈이 젤시스 정리! 자 이거 알고 싸운 건데 젤시스가 갖고 이거 자, 미드 쪽에 인원 있는 인원 때문에 좀 힘들어요 센티널이. 자 메테오 플래시 드라이브. 아 근데 이거 드리블만 했어도 됐는데 잠깐만요. 자 메테오가 네, 안 잡히면 메테오 됩니다. 드리블해야 돼 드리블해야 돼요. 잡히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알아서 나와요. 네. 지우러 나옵니다. 알아서 와요. 이렇게. 그럼요. 알아서 오고 궁금한 건 저쪽이에요. 자, 다시 오퍼레이터 세이브를 해야 되는 센티널입니다. 자, 이러면 오퍼 또 살릴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들고요. 네. 자, 근데 이거 불안한데요. 야, 이 정도면 냄새 맡을 거거든요. 이거 네. A에 많다. 근데 힘으로 힘으로. 근데 락키야! 락키야 자리! 잠깐만요! 락키야 구속. 스며들어서. 락키야 자리가! 스며들어서 자 락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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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큐티 돌립니다. 락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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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 마지막 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아 이거 체크를 했어. 이거요 야 이걸 체크를 했어요. 자 이러면 텍스처가 잡아줘. 텍스처가 바톤 이어가 그렇죠. 체크 더블 체크. 자 존큐티 자 시간 타요 시간 타요 시간 타요 젠지. 자 근데 이거 스킬 때문에 배제할 것 같거든요. 네, 텍스처 라인을 놓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스킬 쓰는 거 보니까 봤나 봐요. 두 명이 잡혔습니다. 자 이거 나노솜 두 개로 해야 돼요. 나노솜 두 개로 해야 돼요. 자, 나노솜 체크. 하나 던졌어요. 자 두 개 던졌어요. 하나 더 와요. 자, 떨어졌죠. 아 센티널이 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잘하네요 오늘. 자 그리고 상대는 봉쇄와 사냥꾼의 분노까지 갖고 있습니다. 오, 아, 피했어요. 어우, 야, 어우. 아, 라키아가 사냥꾼의 분노에 갑니다. 이거 개코 없으면 못 가요.
선반 두 개가 핵심이라서 이거 설치도 안 어려워져서 A가기 힘들어. 아 이거 잠깐만요. 메테오가 아 메테오가 일부러 총구 안 보여주고.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개코가 없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 초반에 그 만들 무조건 나가 젠지 그냥 나갑니다. 네. 아 붙어보자. 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니, 젠지예요. 정찰용 화살이 찍혀도 네. 이겼어요. 그냥 파이프의 완성도. 자 이러면 턴 교전 또 들어갑니다. 이거 라키아가 잡혀도 먼치킨이 나오는 구도. 네 이렇게 잠깐만요. 반대 텍스처. 자 이러면 아 이거 아 근데 제켄의 체력이 좀 빠지긴 했어요. 자 그래도 메테오 카론이에요. 진짜 긴 거리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일단 눈사람 라인. 근데 사시가 여기서 만약에 오 에이다리 이 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거 같은데요. 자 그죠 무조건 제발, 의심할 제발. 수밖에 없죠. 제발 어 봤어. 받고 망토 받고 이거 서로 봤어요. 사시도 봉 어? 네 사시도 봐서 각을 벌렸습니다. 네. 애초에 아 이거 일부러 사시가 유인하고 네. 제켄을 잡 제켄 쪽으로 받아먹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저 너무 반해체를 해? 네. 아 메테오가 보세요. 너무 중요해집니다. 네. 이런 거 한다니까요. 아니요 이건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안 할 건데 질 건데 저도 오. 되는 아. 자 트레이드 저 근데 여기서 수학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A 쪽에 아 안돼요. 자 젤시스 그래도 같이 나와서 트레이드. 자 근데 여기가 좀 빨라요. 어 이거 순풍이 없어서 드리블이 안 돼요. 이러면 총을 해야 됩니다. 오 캡처. 자 그래도 하나 잡은 게 근데 총 그만 떨고 됩니다. 아 잠깐만. 아니 같이 이거 라키아도 위험한데요. 메트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지면 10점입니다. 아니 돈이 없어요 이거 지면. 궁극기 포인트 위치에 떨어지는 라인업들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파이프를 워낙에 멍... 오! 둘! 잠깐만요! 자, 그래도 라키아가 세켄 정리. 아니, 사시드 땡기면 데려가요. 자, 이러면 텍스처 됐고! 텍스처 메테오? 자, 이건 이따 됐고요. 아, 근데 이... 자, 총... 네. 자, 회수하는 게 돼요. 중요하고 총기를 많이 살리는 게 중요한 진지입니다. 네. 야 네. 오퍼 네 야, 지우러 나와라 네. 지우러 나와라 이거 없는 척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린 척 연기 지금 보시면 A에서 지금 제시스가 연기하고 있어요. 나노섬 던지고 야 이거 일부러 이거 네, 제로포인트 아니 제시스가 A를 가서 연기를 했어요. 이러면 비사이트는 열립니다. 자 언더투브 통해서 빠르게 백업을 와주고 있는 메테오. 자 그래도 주방 라인을 쥐고 있어가지고 라키아 요동도 보긴 봐야 되는데 젠지의 스타일을 너무 많이 알고 나왔어요. 자 그래도 3대2 요동도 있어요. 자 진짜 마지막 가장 큰 위기긴 한 건데 2대3이고 라키아가 하나만 하나만 아 이거 버텼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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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은 나 젤시스 위치 얼추 예상합니다. 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네. 자 아직 있다 자 푸는 척 매치 포인트 센티널입니다. 순풍 자 순풍 못 누릅니다. 무조건 네. 말씀하신 반응으로 해야 돼요. 이게 둘이 나와가지고 판타드로 사이트 밀고 이제 들어갑니다. 공격 봉쇄로 밀어내고 있는 센티널 무너집니다. 잘하네요. 아, 과연 또 완전치 않은 타이밍. 이게 정말 단기전은 정말 몰라요. 에이. 그리고 이게 정말 이포르처럼 많이 말했지만 이게 잘했던 전장이 결국에는 독이 되고. 자 이거 이때 근데 총도 한 자 두 자로 일단 라켓 총 먹었어요. 자 스파이크가 일단 구덩이 안 덮인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센티널이 첸지를 꺾고 플레이오프에